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능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영상으로 캐스팅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가르쳐 드려 볼까 합니다. 이날에 이 영상에서 저 팬분들이 세 사람이 저인데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정수리 캐스팅을 한번 좀 비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4시간 내 정도 걸쳐서 이 영상의 캐스팅 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봉수 백사장에서 정수 캐스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수 캐스팅 자체를 한수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피어났습니다. 지금 한 서너 시간 동안에 좀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캐스팅 하는 걸좀 많이 늘었습니다. 완전 초보인데 자, 정수 캐스팅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수 캐스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글자를 한두 자를 줄었지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정수 캐스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닐 자체에서는 두손다 지금 손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다음 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해 주세요 했을 때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니의 원줄 자체를 지금 한 손으로 요 손가락 요 지금 반마디 요 손가락 지금 반마디에 요 지금 붙이는 겁니다. 요 한마디가 아닙니다. 두 마디도 아닙니다. 요 반마디 손 반마디입니다. 손 반마디에서 지금 걸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자, 지금 베일을 열지야. 오른손에서도 지금 닐에서는 지금 손이 안 됐습니다. 왼쪽 손에서 지금 베일을 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요때 보면은 오른손은 지금 닐에 가가 있습니다. 줄 지금 다 잡고 베일을 열고 지금 가가 있습니다. 왼손을 한번 보실까요? 왼손을 보신다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싯대 끝을 이렇게 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금지기입니다.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딱 끝을 금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항상 사 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한번더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요 동작이 오기 이전까지 이 낚싯대 1번 초리대와 같이 머리, 얼굴하고 지금 시선이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지금 한 시선이 지금 요까지 따라왔죠. 이것이 왜 그런 하면은 따라주는 하면은 여기 지금 바늘 추가 있고 바늘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하기는 안 하고 딜러를 돌리게 된다 하면은 무조건 빨리 돌리게 된다 하면은 옆에 관광객이고 옆에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옷에 바늘을 낑기든지 사점을 낑기든지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배워주면서 항상 낚싯대는 1번 호사기와 같이 얼굴을 동정하여 같이 움직거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그래서 다음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집중을 하시고 자, 사람 집중을 하시고 했습니다. 집중을 하시고 보라 그래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왕초보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캐스팅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렇게 해서 얼굴만 앞을 보고 때리고 이렇게 캐스팅을 합니다. 그거 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캐스팅을 합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래해가지고는 계절 등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두 분, 세분 이야기했습니다. 자, 머리 정수리에서 올려주실. 자, 지금부터 머리 정수리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바른 대로 하죠. 이제 머리 정수리에다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닐은 요 하늘을 보고 지금 항해가 있죠. 네베 요 본줄 자체가 요게 지금 손가락을 잡고 있었겠네. 반마디에서 잡고 있었겠네. 이기 자체 내에서 지금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낚싯대 요 끝을 지금 손을 잡았지요. 요렇게. 그렇죠. 요 손이 많이 들어주면 많이 들어줄수록 좋습니다. 요 손은 자 물론 꼭지다 씌워주면은 더 좋습니다. 다음 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정수리에서 딱 칩니다. 앞에 손 낚싯대 제일 앞에 쪽으로 왼손 가가 있죠. 앞발 왼발을 앞으로 빼십시오. 왼발을 앞으로 완전 자, 여러분들 왼발을 제가 앞으로 빼라 그랬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어깨 만큼만 벌리주면 되는 겁니다. 내 어깨 만큼. 내 사선 어깨 만큼만 벌리주고 여기에서부터 어깨 만큼을 벌려주실 때는 요 오른손과 왼손과 조금 더 들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들어주시고 다음 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뺏으십시오. 많이 좀 뺏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단계는 지금 요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다리가. 그쵸? 다리가 어깨만큼 벌어지죠? 어깨만큼 벌어지가 있죠? 그러면은 요 지금 다리 자체 내에서는 요발 자체, 지금 왼발 자체에서는 뒤꿈치는 땅에 대기가 있고요. 뒤꿈치는 땅에 대기가 있고, 앞 발가락은 지금 요렇게 약간의 이렇게 지금 들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서 크게 해서 화면 크게 해서 조정을 해서 한번 보시면 잘알 겁니다. 자, 다음 단계. 자, 여러분들 금방 여기에서 버텀 해가지고 있을 때, 요 뒤로 돌렸을 때 여기에서 약한 2, 30초간 머물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머물고 있냐면은 뒤에 추가 안움직거리도록 이렇게 요령을 안 가만히 있도록, 딱 가만히 중심을 잡고 있도록 해서 게스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선이 게스팅 딱 끝나는 당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끝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고 다음 단계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요 상태는 뭐냐면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네, 사선이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밑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렇게 돼 있던 게 지금 여기에는 낚싯대는 지금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가 있고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캔슬등이 다 끝난 거는 지금 이렇게 돼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상태는 줄을 빨리 깔아 내려 앉기 위해서 이게 왜 그렇게 식이 나면은 바람이 불고 하면은 줄이 자꾸만 여기에서 더 풀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늘 있는 데서 지금 손을 띠가 있습니다. 줄 자체를 지금 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 빨리 많이 안 풀리나가기 위해서 바람이 안 타기 위해서 요 줄을 빨리 내려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자, 지금 베일을 닫지요. 베일을 닫으면서 오른손은 지금 왼손은 지금 베일을 닫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에 협조해 주세요. 자, 오른손에서 지금 줄을 팽팽하게 지금 감고 있는 만무리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스팅을, 이렇게 게스팅을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우리 팬분들의 저인데 굉장히
캐스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그런데, 영상을 다안 올려서 그런데, 지금 굉장하게 많이 배우고, 우리 또 초등학생들도 배우고, 또뭐 어른들도 배우고, 뭐, 연령이 뭐짬 없습니다. 막 엄청난 저인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고 뭐또 현장에서 고기가 이 원두 자체 크게 멀리 갖다 그렇게 해서 고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갯바위에서는 조금 멀리 칩다 하더라도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바로 내 앞에도 큰 고기가 있다 하는 거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m를 줄을 풀었습니다. 제가 캐스팅 갈때 해준 데서 100m를 풀어놓고 줄을 간철해 가지고 그대로 낚싯대를 씌워놓고 입질 기다립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고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만 고기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고기 없을라카 하면은 하루 종일 글로 던져봐야 고기 먼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도 고기를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m 칠때 해서 고기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뭐 70m 가서 고기가 물 수도 있고 60m 갈 수도 고기가 물 수도 있고 50m 갈 수도 물 수가 있고 점점 내 앞으로 당겨오죠. 내가 바로 그 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주간하고 멀리 간다 해서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